2016년 4월 29일 이른 아침 중국 후난성 화이화시의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병원 근처의 공원인데요. 여기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해당 병원의 청소부였어요. 이 청소부가 해당 건물 안이 아닌 밖에 병원 앞을 청소하는 분이었는데, 일을 할 때면 습관적으로 이분이 자주 사용하는 청소 도구를 병원 근처 공원 정자에 두고 청소를 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공원 쪽으로 가서 청소 도구를 놓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우연히 바로 옆에 덤불 숲을 딱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앞을 보고 있는데 옆이 살짝 보이는 거. 덤불 숲 옆을 지나가는데 이 덤불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덤불 뒤쪽에 발가벗은 여자의 몸이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사건 현장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 병원 바로 옆에 숲 잔디밭이었습니다. 시신은 하반신이 벗겨진 나체 상태였고, 시신 주변엔 안경, 선글라스, 끊어진 목걸이, 치마, 속옷 등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당시 여성은 맨발 상태로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외상도 없었고, 그저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아,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죽었구나. 타살. 거기에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글라스, 안경 등등 물품들은 발견됐지만 정작 피해자의 지갑이라든지 신분증, 휴대폰, 가방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혹시 강도, 강간 살인인 걸까요? 돈을 뺏으려다가 이렇게 된 걸까? 사건 현장 근처의 병원은요, 의료, 과학 연구, 예방이 통합된 최고 수준의 종합 병원으로 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공원은요, 매일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이 병원 바로 현관 한쪽에 있었습니다. 주로 병원 환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용으로 활용되는 곳이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인이라고 쳐요. 사람 방금 죽였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숨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 숨길 장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을 택하겠습니까? 발각되면 어쩌려고. 최대한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야 될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범인은 얼른 발각되기를 바랬던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 시신을 버젓이 둔 걸까? 현장에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할 만한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발견이 안 됐기에 제일 초기 기본인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망자는 그저 여성의 나이대는 한 30대쯤? 사망 시점은 대략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인 4월 28일 저녁 10시부터 시신 발견 날인 29일 아침 새벽 2시 사이. 시신의 발에는 고르지 않은 흙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흙들은 주로 발가락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사망한 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숲속으로 가진 않은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범인이 이곳으로 시신을 끌고 온것 같다. 즉, 살인 현장은 시신이 발견된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죽인 뒤에 이곳에 유기했다. 그렇다면 어디서 죽인 걸까? 시신 발견 현장으로 끌고 온 걸로 추정되니 그 끌어온 흔적을 찾아야겠죠. 경찰은 그 숲의 땅만을 미친 듯이 쳐다보면서 수색했어요. 하지만, 아니, 사건이 발생한 28일에서 29일, 밤에 새벽 내내
비가 내렸네. 그러면서 땅이, 사건 현장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공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뭇잎을 따라 사건을 추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잎만을 수색하던 경찰은 한 잔디밭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공원이 넓잖아요. 거기서 한 잔디밭 쪽에 나뭇잎이 좀 눌려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질질 끈 듯한 그런 나뭇잎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 눌린 나뭇잎이 있었던 잔디밭 쪽에서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선명하게 질질 끈 흔적이 나져 있진 않은데, 뭔가 그쪽에 나뭇잎들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해당 잔디밭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병원에 연락해 이 해당 병원 앞에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봤더니 2016년 4월 28일 아침 7시 58분경 병원 앞에 사망한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병원에서 고인과 만납니다.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공원을 막 걸어 다니네. 이 남자 뭐야? 당시 남자가 병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냅니다. 확인 결과 그 남자는 사망한 여자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렇게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피해자는 28살의 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남동생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이후 누나가 항상 이렇게 면회를 왔었다는 거예요. 그날 또한 오전에 누나가 와서 같이 뭐 이래저래 한 시간 정도 얘기했나? 그러다가 갔다는 거예요. 누나가 나랑 헤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은 바로 병원 주변의 상점들을 다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건 당일 이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아, 28일 오전에 이 여자 우리 가게에 왔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 걸음걸이도 그렇고, 보통 여자들 걸을 때 그냥 사뿐사뿐 얌전히 걷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머리를 좀 이상하리만큼 막 흔들면서 다리도 좀 꼬인 것 같은 것이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CCTV 속에 이푸 여성의 모습은 정상, 그냥 보통 여자같이 보이는데, 이웃들이 말하는 이 모습은 영 이상하거든. 왜 푸 씨는 이 이상행동을 한 걸까? 경찰은 혹시 푸 여성이 생전에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푸씨 가족들을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상 행동의 정답을, 이유를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푸씨 여성 마약쟁이였다네. 자, 그러면 이 28일 날 보인 이상 행동으로 봤을 때이푸씨 마약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징상 오전이나 낮부터 마약을 했다면 효과가 떨어지면 또 했을 거예요. 사건 당일 사망자가 마약을 복용한 후에 누구를 만났을까? 범행이 일어난 날 밤, 병원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망한 피해자는 오전 8시 이후 남동생을 만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한몇 시간 이렇게 머물다가 오후쯤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요. 4월 28일 오후 3시 20분경 CCTV 속에 다시 이푸 여성이 잡혔습니다. 병원 뒤쪽 그 뒷문 쪽에서 이 피해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약 5시간에서 6시간 후인 저녁 9시 53분경 다시 CCTV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또 마약을 한 건지 뭔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번에는 병원 주차장을 지나 사건 현장 숲 쪽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요. 그 이후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은 어느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증발.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오전에 이 여성이 자기 남동생 병문안을 왔단 말이에요. 왔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그 후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날 오후 왜 갑자기 또 병원 쪽을 향한 걸까? 두 번째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동생을 찾지도 않았어요. 동생은 이때 누나가 온지도 몰랐대요. 왜 혼자 병원을 찾아왔으며 왜 혼자 어두운 공원 숲 쪽으로 들어간 걸까? 들어가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CTV를 계속 확인하던 경찰은 2016년 4월 29일 새벽 1시 54분부터 59분 사이 병원의 공원 근처를 배회하는 약간 뚱뚱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 공원 쪽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것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시작. 금방 이 남자를 찾아내는데 그 남자는 인근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다가 산책 겸 나와 걷고 있었다고. 결론적으로 이 남자 경찰이 알리바이 하며 다 조사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면서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버립니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사건 현장을 수색하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현장 근처의 한 대나무 숲에서 뜬금없이 핸드폰이 하나 발견됩니다. 거기다 그 근처에서 신분증까지 나와요. 해당 신분증은 피해자 여성께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 거였어요. 23살의 샤에라는 남자. 경찰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이 남자는 왜 자기 핸드폰과 신분증을 범죄 현장 근처에 이렇게 놔둔 거며 자기가 놔둔 게 아니라면 이 샤에의 신분증과 핸드폰이 왜 이 대나무 숲에서 나오며 또한 핸드폰과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데 그는 왜 자기 물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건지. 우선 법의학 의사들은요, 이 피해자 성폭행 흔적이 있었어요. 그 DNA를 확보. 이 미제 사건이나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DNA와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푸젠성에서 발생했던 한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미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일한 단서로 범인이 핀 걸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되면서 강력한 용의자의 DNA가 확보된 상태였는데 그 DNA와 일치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즉 2016년 이번 이 사건의 범인과 3년 전 벌어졌던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 동일 인물이구나. 경찰은요, 앞서 발견됐던 샤에라는 남자의 신분증과 핸드폰 돌려줘야죠.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확인 결과 이 샤에라는 남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푸젠성,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강도 살인 사건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 근무했었네. 근무하다가 강도 살인 사건 발생한 이후에 이 후난성 화이와시로 이사 왔네. 사건 발생 후에. 그리고 2016년 이 사건이 또 발생했네. 사건 발생 근처에서 이 남자 물품 발견됐네. 딱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 사건 추정 당일 이 남자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을까? 바로 경찰 CCTV를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28일 저녁 8시 58분경 아니나 다를까 이놈 병원 근처에 나타났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저녁 7시쯤 PC방에 있던 샤에를 바로 체포합니다. 신문한 끝에 자백까지 받아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 죽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가해자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사건 날 제가요, 친구들 만나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술 마신 뒤에 집에 가려고 먼저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가려면 이 병원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엄청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한쪽에 외진 병원 잔디밭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이제 대나무 숲이 조그만하게 있길래 거기서 이제 오줌 넣었어요. 오줌 누고 나니까 술을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숲에서 잠을 좀 잤어요. 얼마나 잤나?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은 이 잔디밭,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잔디밭 여기저기 엄청 뒤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처 정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그 여자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거 내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그 여자한테 가서 그거 당신 거냐고, 그거 내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짜증나게. 내가 몇 번을 물었어요, 내가. 그거 내 거냐고. 내 거 잃어버렸는데 내 거랑 똑같다고. 그거 본인 거 맞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별 미친놈 아니야 라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와, 순간 꼭지가 팍 돌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목을 콱 졸랐는데 한 1분에서 2분 졸랐나?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근처 수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축 처져 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좀 멜랑꼴리 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폭행을 했죠. 그 후에 병원 외벽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이 탈출 과정에서 샤이는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길을 뺑뺑 돌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위에 옷을 벗어 뒤집어 다시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이 너무 사소한 일로 벌어진 거예요. 정작 자기 진짜 핸드폰은 대나무 숲 거기서 신분증과 떡하니 발견됐죠.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이 사회는요, 2008년 푸젠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고등학교 자퇴, 그 후에 목재 공장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초 후난성 화이와시로 이사. 거기서 장식과 목공 일을 한 남자였어요. 자, 이렇게 병원 숲속에서 발견된 여성 살인사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푸젠성에서 2013년도에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 이때 나온 DNA와 이 샤에의 DNA 일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에 내가 푸 여성을 죽인 건 맞는데 2013년도 이때 일어난 강도 살인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그 사건은 전혀 모른다고. 그럼 거기서 왜 네 DNA가 나오니 이 양반아. 저도 모르죠. 왜 거기서 내 DNA가 나온 건지. 이 사건이요, 그 현장에 담배꽁초가 이제 발견되면서 DNA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 그 장소에 이놈이 함께 있었고 담배를 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범인이 사해가 핀 그 담배꽁초를 가지고 있다가 그를 범인으로 몰려고 강도 살인하고 그 현장에 사해가 핀 담배꽁초를 두고 갔던 걸까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형량 줄이려고. 두 개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죄를 더블로 받으니까 결정적인 증거 나온 이 사건만 인정하고 우선 발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튼 이 사건 제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검색을 했는데 딱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있더라고요. 재판 결과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Thank you.